네, 1월 22일 부자아빠 뉴스 해설과 주식 시황입니다. 요즘에는 그 정치적인 이슈, 최순실이 그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죠. 예. 다음번에 여러분 그 주식하는 분들의 이그 정당을 가입할 때는요, 이런 당을 좀 가입해 주세요. 뭐 한나라당 뭐 이런 당보다는 거시기 종근당, 예, 그죠? 국순당 이런 게 있죠. 예, 당이 그런 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주식을 사고 그런 당에 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좋구였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뉴스들을 좀뭐 경제 뉴스를 좀 보면요. 경기 민감주. 이제 트럼프가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에 들어오면 미국도 이제 이 부양책을 쓰겠죠. 예, 그럼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수혜주에 대한 생각들.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철강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이 최대의 수혜주가 될수 있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뉴스의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11년 만에 비중이 반토막난 주식형 펀드에 굴려. 주식형 펀드는 이렇게 보면 10년 사이클로 뭐 많아졌다 적어졌다 그러는 것 같아요. 2007년에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펀드가 많이 개입됐죠. 거기가 펀드 고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11년 만에다 서서히 빠진 거죠. 내가 보면 그게 달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펀드가 아주 저렇게 신문에 나서 펀드에서 돈이 다 나갔다 다 나갔다 그러면은 펀드 가입할 때입니다. 펀드 누가 가입하겠어요? 그러면 펀드 들어있는 종목들이 안 좋은 거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주식을 공부할 때는 펀드에 있는 주식보다는 펀드에 들지 않은 주식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펀드에 든 종목들이 못 가는 겁니다. 자,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임박했다는 수혜주는 뭘까 하고 보니까 이제 예, 그동안 사실 롯데쇼핑은 롯데그룹주들, 롯데제과나 롯데칠성이 아주 많이 빠졌습니다. 예, 롯데칠성도 제가 우리가 그 100만 원 밑에 사가지고 300만 원을 구경하고 요새 150만 원대 와서 세상에 저 종목 한 주가 150만 원씩 날아간 게 롯데그룹주인데 최고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망을 좀 예,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망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철강주 아까 중국이 그 철강주들에 대한 구조조정 죽어가는 놈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치킨 게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채가 많은 회사들을 아마 잘라내는 부도를 내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살아남은 놈은 강자가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수혜제는 무엇이냐? 뭐 포스코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오늘 트럼프가 취임식인데요. 넘치는 불확실성, 매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얘기들인데, 트럼프 취임 이전에 급등했다면요. 트럼프 취임 이후는 조금 걱정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전에 많이 빠졌다면 트럼프 취임하고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미국장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종목 진단은요. 지금 DSR 제강 뭐 정치 테마라고 그러죠. 한진해운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서산. 요세 종목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 한번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DSR 제강입니다. DSR 제강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DSR 제강이 이제 말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DSR 제강을 한번 차트로 보면서 분석을 해볼까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바닥권에 매수해서 요번에 한번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치가 저 있을 땐 쌌거든요. 자산 가치가 8,000원이죠? 그러면 여기 PBR이 0.5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배당도 있고요. 그래서 이 4년 배당 1%대 줬어요. 그래서 샀는데 지금은 단기에 급등 나와서요. 모르겠어요. 정치 테마로 조금 더 갈란가 모르겠지만 신규 편입은 좀 부담 가죠. 일단은 파동상 마지막 파동이 잘 나오는 것 같네요. 문재인 테마주들이 대체적으로 강한데 신규 편입은 그렇고 가진 분은 좀더 키워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근데 한진해운은 이제 액면이 5,000원이에요. 코스닥의 액면 분할한 줄로 말하면 33원까지 떨어진 거고요. 거래소의 액면 5,000원짜리로 3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낙폭과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아마 경기가
살아난다면 경기가 턴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기가 턴하면 이것도 경기 민감주거든요. 철강, 해운, 조선이 다 같이 당겨요. 보면은 경기가 나쁘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턴한다는 걸 선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눌림목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관망을 해. 지금은 시기표지만 안 되고 관망만 하셔야죠. 잘 눌러주면 그때 가서 보셔야지. 지금 단기에 급등 나온 데 따라가시면 오래오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관망 보유한 분들은 뭐 이익 실현하시든가 아니면 장기로 보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서산인데요. 서산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서산이 신규상장점으로서 별로 뭐라 그럴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땡겨버리네요. 작업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본금이 보면요 20억이에요 유보율은 물론 높았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회사가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무상증자나 이런 거에서 유보율이 많으니까 20억 자산 자본금을 배로 늘린다든가 뭐 그런 걸 하겠죠. 일단은 재무제표가 좋았는데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좀 과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 나왔다. 그럼 내일쯤에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보겠습니다. 상이 나오고 두 개씩 정도 나오면 조정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런 데 들어가서 막 덤벙덤벙 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깡통 되는 거예요. 자, 주식은요, 바닥은 제가 연구해 봤더니 남한테 추천할 수도 없고 나도 사고 싶지 않아, 무서워. 사고 싶고 상한가 나고 너무 이쁜 데 따라가시면은 여러분들 집구석을 말아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화 하나 그려왔어요.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은 무한한 황금의 바다입니다. 적으세요. 주식 시장은 무한한 황금의 바다다. 그러나 저 안에 있는 보물섬에 보물을 가져오려면 수영을 배워야 된다. 수영을 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 기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책도 읽고 그런 공부해도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저 수영장, 저 보물 가지러 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수영 연습장. 유튜브에 가면 부자 아빠의 수영 연습, 주식 투자 강의가 있어요. 무료니까 더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 주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 추천주 올렸습니다. 검색해서 여러분, 스토어 플레이인가 뭐 있잖아요. 그 앱 봤는데, 앱 검색하는데, 플레이 스토어. 네, 거기서 88TV 치면요.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운받아가지고요. 그 추천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천주 거기 들어가면 딱 나오거든요. 이번 주 추천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 다운받는다. 그죠? 자, 지난주에 숙제냈어요. 오늘 숙제.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화요일 날인가요? 제가 삼성전자 방향, 수요일 날은 어디로 가냐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포스코 방향 어디로 가나? 이거에 대한 답은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 열린 강좌, 무료 강좌에서 여러분에게 해설해드리고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무료 방송도 역시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88TV 앱.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요. 부자아빠가 900회 정도 강의하는 거를 오시고 가시고 출퇴근하고 일하시면서도 이어폰으로 꽂고 들으시는데 아 그러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봐도 내가 보니까 6만원밖에 안 하던데 월 데이터 요금 6만원 내고 강의 온종일 듣는 게 싫어요? 저도 옛날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테이프로 들었는데 그렇게 들으면요 연봉이 몇 억씩짜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몇 억짜리 연봉 받잖아요. 알죠? 여러분, 성공한 미국 사람들 보면 테이프를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테이프로 들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있어서. 그 참 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멋진 주말 되시고, 일요일 밤 여러분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자, 바이바이.